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. 군산시 군산지역 자활센터는 참여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다육식물과 함께하는 내 마음의 치유라는 주제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. 이번 교육은 지난 21일 식물재배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의 일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.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주민은 다육식물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며 나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교육으로 오늘 만든 화분을 정성스럽게 돌보며 생활의 활력을 되찾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황인걸 센터장은 원예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이 일회적인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